엄마? 이게 화장대에 있던데, 혹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니? 언제? 한달 전쯤에. 내가 임종은 지켰니? 정신은 얼마나 흐렸어? 실수는 안 했니? 전혀 아무도 몰랐어. 그리고 이건 내가 거기에 갔었니? 아니, 내가 알기론 그런 적 없어. 내가 거기에 가려고 했던 건 아닐까? 내가 오늘처럼만, 지금만큼만 생각할 수 있었다면 나는 지금쯤 거기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. 그게 내가 원래 할 만한 행동이야. 그런데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건 한동안 내가 이렇게 생각 못 했다는 거야. 내 말이 맞지? 류하나,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잘 들어. 천천히 해. 잘 들어. 류하나, 내가 미안해. 엄마. 자존심 상해서 아버지한테 못 갔어. 너잘 되는 거. 아버지가 당신 병원 의사로 너 탐낼 만큼 네가 잘 되면 그때 가려고 했어.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집안하고 네가 결혼하면 그때 가려고 했어. 봐라, 당신이 틀렸다. 내가 옳았다. 그렇게 말하면서. 아버지는 내가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울면서 찾아갔어도 좋아하셨을 건데, 그걸 못했어. 그랬다면 너도 외롭지 않게 컸을 텐데. 사촌들하고 형제처럼 지내면서, 그럼 그 시골 병원 계단에서 혼자 놀고 그 추운 방에서 혼자 잠들지는 않았겠지. 엄마, 난 그때도. 내가 잘못했어. 정말 미안해. 엄마 정말 열심히 살았어. 나, 엄마 다 이해해. 하지만 틀렸지. 또 내가 틀린 게 뭐가 있어? 말해줘. 내일이면 기억 못할지도 몰라. 내가 내 이기심 때문에 너 힘들게 한거또 뭐가 있어? 오늘 이후로 내말 듣지 마. 내가 했던 말도 듣지 마. 네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해. 그럴 수 있지?